오늘은 계란 후라이를 맛있게 구워 볼게요. 기름에 바삭바삭하게 구워진 흰자와 고소한 영양 덩어리 노른자 맛이 일품인 계란 후라이랍니다. 노란 해가 둥실 뜬 것처럼 예쁜 계란 후라이. 써니사이드 업으로 맛있게 구워 볼게요. 먼저 노른자를 만들어요. 익힌 단호박을 준비해 믹서에 넣어주세요. 블랙솔트예요. 유황향을 가진 소금이죠. 비타민 B군과 영양 가득한 뉴트리셔널 이스트 넣어주고요. 아몬드 우유 3분의 1컵을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여기에 전분가루를 넣어 농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겁내지 마시고 계란 노른자 정성을 생각하면서 적당히 넣어주시면 된답니다. 달달한 단호박에 뉴트리셔널 이스트와 아몬드 우유를 넣어 영양도 듬뿍 담았고요. 블랙솔트를 사용해 계란 향이 물씬 풍기는 노른자가 되었어요. 흰자를 만들어 볼게요. 찹쌀가루 넣고 전분가루 넣고 아몬드 우유나 물을 넣고 소금으로 간하고 잘 섞어주면 된답니다. 간단하죠? 노른자와 흰자, 맛있는 계란 후라이 만들 생각에 벌써 신나네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살짝 달군 후에 흰자를 넣어주세요. 중불로 낮추고 노른자를 살포시 얹어주는 거예요. 뚜껑을 닫고 잠시 기다렸다가 뚜껑을 열어보면 너무너무 맛있는 계란 후라이가 완성되었어요. 흘러내릴 듯한 노란 노른자가 햇살처럼 반짝반짝해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또 구워볼까요? 흰자 위에 노른자 살짝 얹어주고 뚜껑 닫아서 익혀내면 끝! 바삭바삭하게 구워진 찹쌀가루가 바삭함과 동시에 쫀득함을 가지고 있어요. 식어도 부드럽답니다. 노른자 단호박은 또 얼마나 고소하고 달달한지요. 비빔밥에 비벼 먹으면 정말 꿀맛이에요. 꼭 비빔밥 위에 올리는데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냉동실에 얼려두었다가 하나씩 꺼내 팬에 데워서 간단한 아침 식사 때 또는 브런치 메뉴 중 하나로 맛있게 즐겨보세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